혼란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 홍콩의 경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0.3%,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유리하다면서 관세를 추가로 더 올리는 카드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전 세계적인 엄청난 부채, 그것도 선진국, 신흥국 같이요. 4대 중앙은행들이 지금 일본, 유럽 뭐 다 할 거 없이 다 100% 넘었고 GDP 대비 중국이 뭐 100%가 넘습니다, 지금. 기업 부채만. 이런 상황에서 2020년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열정적으로 투표장에 갈 사람들이 저소득층이에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선거판이 옛날하고는 많이 다르다. 국가의 전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돈 이야기도로 들어갈 것이다. 장은 그저 그렇게 회복되고 있는데 우리 계좌는 계속 털려나가는. 올해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미 갖췄거나 갖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몇몇 업체, 몇몇 종목들에게 집중되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감당하기 어려운 프레임의 변화고 과거에는 중앙은행의 한 100년, 200년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그런 과정이고 뭔가 전통적인 이론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실물, 통화, 각국의 정부의 역할 모든 부분에서 다 혼란 속에서 2020년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다 암울할 때 아니에요, 그때가. 주가도 많이 빠지고 그럴 때인데 내년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시작되는 그런 해일 수도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부재가 새로운 게 봐도 빅히트다. 뭐 이렇게 졌는데 경기는 예상한 것보다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금리 대비 지금도 싸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 떨어지고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봤고요. 높은 변동성이 예상된다. 네. 우리나라에서 경제 전망을 가장 정확하고 적중력 높게 하시기로 유명한 세 분이 어떻게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